찐하! 국가식품클러스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식품산업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발맞춘 식품진흥원의 지원시설과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식품진흥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국내 스마트 해썹에 대한 정보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인 GMP 인증,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 인증시설이자 기업 맞춤형 시제품 생산 지원시설인 파일럿 플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파일럿 플랜트는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식품진흥원의 대표 기업 지원시설로 일반 식품은 물론이고 건강기능식품 생산까지 가능한 전시설 GMP와 해썹 인증을 받은 총 70여 종의 첨단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원스톱 생산 지원과 생산 기술 지도 및 컨설팅,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교육까지 완벽한 시제품 생산과 조금 더 편리하고 확실한 인증 취득 과정을 돕는 지원시설입니다. 기업들이 제품 생산하기 이전에 구축하기에는 다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발효, 건조, 원심 분리 등의 고가 시제품 생산 장비들이 철저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식품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해썹, GMP, ISO 22000 인증을 위한 전문 인력 매칭에서 공정 설계, 네트워크 구축 방향성까지 컨설팅 해준다는 점에서 식품진흥원 파일럿 플랜트만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식품진흥원 생산지원부 파일럿 플랜트 팀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대리님들을 모시고 오늘 스마트 해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해썹과 스마트 해썹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 해썹 개념이 아직 낯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해썹 인증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보증하는 제도와 인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해썹이 4차 혁명을 만나 더욱 스마트해진 것이 스마트 해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간단히 말해 식품 제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해썹이라고 할 수 있죠. 해썹 문서 관리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업무량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향상되는 점,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위의 요소 발생 즉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점, 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형 식품 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 스마트 해썹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 해썹 도입 시 시약처에서 내려오는 부실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식품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특혜와 편의를 얻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 해썹 마크와 차별화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올해 7월부터 스마트 해썹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해썹 표시 광고가 가능해졌고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이 해썹 유효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지정되고 기업별 사유에 따라 취소가 가능해진 점, 냉동식품과 냉장식품 부분에서 해썹 평가 기준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올해 강화되고 신설된 우대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스마트 해썹의 인지도를 높이고 스마트 해썹 등록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균 대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스마트 해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태일 대리님, 이번 주에 파일럿 플랜트에서 또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파일럿 플랜트에서 해썹과 GMP를 통합한 관리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썹과 GMP 운영이 동시에 필요해도 관리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 업장에서는 동시에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식품진흥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학계의 식품, 건기식 전문가들이 7개월간 연구개발하여 통합관리 모델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관리 모델이 식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들의 반응은 좀 살펴보셨나요? 저희가 발간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서 GMP 인증을 받은 업소가 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해썹 인증과 평가 시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통합관리 모델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편집 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모델이 배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 업계 전반에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해썹과 해썹 GMP 통합 관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식품진흥원에서 스마트 해썹 인증 취득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핑컴퍼니인데요. 핑컴퍼니는 국내 최대의 바움코엔 전문 생산 브랜드입니다. 별다방, 커피땡, 땡설록 등 유명 카페의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스마트 해썹을 최초로 도입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핑컴퍼니의 최원석 이사님을 모시고 스마트 해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핑컴퍼니 최원석 이사입니다. 네, 이번에 식품진흥원의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바움코엔과 같은 케익류는 이미 해썹 의무 대상 업종인데요. 일반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의 전환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는 제품의 관리 이력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비 유통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제품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관리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해썹을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위의 요소를 지금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두 가지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열 공정입니다. 가열 공정은 가열 온도, 가열 시간, 품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속 검출기로서 이물질 관리에 대한 통과량, 그 다음에 검출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열 공정과 이물 검출 공정을 스마트 해썹을 도입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셔서 앞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조금 기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큰 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품별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 해서 블랙 컨슈머로부터 저희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추락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기록의 자동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유지를 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스마트 해썹을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일럿 플랜트의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해썹을 취득한 기업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식품진흥원의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더 쉽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께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알짜배기 찐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찐바!